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비브라토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먼저 여러분들 강의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꼭 좀 부탁드리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비브라토. 나름 해요. 그쵸? 내가 뭐 비브라토를 뭐 어찌 됐든지 간에 해요.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 해요. 비브라토라는 건 뭐예요?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떨려주는 걸 비브라토라고 하잖아요. 그쵸? 이 비브라토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만 해요. 나 혼자는 떨어요. 근데 저기 천명 앞에 둔 저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린대요. 비브라토가. 나는 내 나름대로 비브라토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쪽 사람들은 들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만큼의 비브라토가 전달이 안 돼요. 그 왜 그러냐면 내가 해야 될 비브라토에 대한 파장이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이어야 하는데 내가 나름 요쯤 하면 비브라토가 되겠지 하고 요만큼만 해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. 내가 녹음해가지고 내가 뭐 하게 되면 뭐 좀 들릴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저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너 지금 비브라토 한 거 맞아? 뭐야 너 약간 좀 뭐 긴장해서 지금 떨고 있나? 이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잘 비브라토가 들리지 않아?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브라토를 더 많이 오버해서 씹어줘야 저기 있는 사람이 듣고서 아, 저 사람이 참 비브라토를 감미롭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내가 내린 딱 그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. 요 정도 하면 됐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비브라토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이 초보네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. 자 이거를 해결을 하고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내 악기 연주하는 걸 들어보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내 연주할 때는 내가 나름 하는데 이거를 좀 녹음을 해보세요. 반주기가 있다 그러면 반주기로 마이크 껴가지고 녹음해보시고 반주기가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내가 그 영상에 딱 켜놓은 상태에서 녹음을 좀 해보세요. 그래서 내 연주가 비브라토가 잘 들리나 그리고 내가 나름 잘 들린다고 나는 굉장히 내 영상에 합리적으로 아 막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. 나 잘하네요. 그러면 저기 다른 사람한테 한번 들려줘보세요. 내 비브라토가 잘 들려? 비브라토 잘해. 잘 들리는데? 라고 한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 들리고 비브라토를 잘하는 게 아니라 비브라토가 잘 들리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근데 잘 이렇게 좀 약하게 들리는데? 그러면 약하게 들리게 들린다. 이러한 어떤 뉘앙스가 있다면 비브라토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.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파장을 줘야 되죠. 와 나는 막 속에서 엄청 해 와와와와 씹어 막 여기 소리로 나의 나름대로 엄청 많이 해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내가 조금 더 오버해볼까? 더 많이 파장을 씹어주는 거죠. 근데 이게 너무나 오버가 돼서도 안 돼요. 이래야 저기 천명 정도 앉아있는 저기 맨 뒷사람이 내 비브라토가 들리는 거죠. 이해가 되셨나요?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단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비브라토를 사용하시면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아시겠죠?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좀 눌러주세요.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